이것도 민법대에 배웠죠? 그렇죠? 나가 지나 나갔었겠죠, 그죠? 자, 한번또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자, 이건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하고 명의신탁의 문제예요. 이제 법 이름이 좀 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렇게 좀 길어요. 자, 긴데 말을 풀어볼게요, 한번. 자, 보세요. 부동산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제 권리 있는 자 명의로 등기해라. 이 뜻이죠. 말이 의미가 그죠? 쭉 풀어보니까 부동산은 뭡니까? 부동산은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라. 그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제 주인 앞으로 등기해라. 그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일단, 그럼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어떻게? 부동산은 내가 샀어요. 근데 내가 등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 이름 빌려다가 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이렇게. 자, 그렇게 할수 없는 건데, 그럼 이제 금방 한 얘기대로 부동산은 내가 샀어요. 내가 산게 맞아. 그런데 내 앞으로 등기를 안 한다고. 왜? 다른 사람 이름 빌려다가 등기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는 걸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명의신탁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자, 왜 그러면 어차피 어떨 때 이런 경우가 주로 많을까요? 흔히, 예를 들어 흔히 농지가 주로 많아. 농지가. 농지, 여러분들은 농지 뭘 사? 농지 살수 없죠. 농지를 살수 없어. 여러분들은 왜못 사요? 농사 안 지니까. 그럼 농사 짓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농업인이죠. 응? 그 농업인이 되어야만 농지를 살 수가 있다고. 농업인만 돼야. 그 농업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었다고, 그죠? 그 농업인은 누가 농업인이 그러면? 농업인이 누구냐고요? 농업인이 되어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거든. 그 농업인밖에 못 사. 농지는 아무나 못 산다고. 그 농지에 내가 꼭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일단 내가 사요. 사는데 어떻게 한다? 내가 등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는 내 친척 이러면 등기 한단 말이지. 내 친척은 농업인이니까. 그렇게 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농업인이 누구냐고요? 배웠을 텐데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지금? 자, 다시 물어볼게. 농업인이 누구예요? 누가 물어봤어? 농업이 누구냐고 보면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거. 응? 어디서 배웠어요? 농지법에서 배운 건데, 농업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일반 농지면 1000제곱미터 이상, 시설 영농이면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 소유한 자로서 연주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물어봤어요? 농업이 누구예요? 농업이 누구예요? 했더니만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좀 아까 내가 대답했던 거하고, 누가 더 있어 보여요? 에?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그죠, 이게? 그 있는 티를 좀 내야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나 농업인이 아니고, 농업인 누구냐, 그러면 일반 농지면 얼마 이상 소유해야 된다?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비닐하우스, 시설 영농, 330 이상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연주 90일 이상 종사한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그런다고. 그 사람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거든요. 그 농사 지을 사람밖에 못한다.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 한다고. 경자 유전의 원칙. 자, 근데 축산업도 있어요, 또. 축산업 농업인으로 들어간다니까? 축산업자들도? 그 농업인이나 그 사람들도. 뭐를 얼마나 키워야 되는데? 응? 뭘 얼마나 키워야 돼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천수 이상 키우는 자가 연중 120일 이상 종사한 사람을 농업인 그래요. 대가축이 뭐요? 소는 두 마리 이상, 이 두. 중가축 뭘까요? 돼지는 열 마리 이상. 소가축이 뭘까? 양염소. 100마리 이상. 가금이 뭐예요, 그러면? 닭이나 오리. 1000마리 이상 키워야 돼요. 천수 이렇게 한다고. 얼마 종사한다? 120이라는 종사한 사람을 갖다 농업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농지증이 이 사람들 필요, 이 사람 농지 살수 있겠죠? 근데 뭘 발급받아야 돼? 농지증명을 발급받아야 돼, 그죠? 농지증명은 누가 줘요? 누가 발급해줘? 시군읍면장이 발급해줘요, 그죠? 며칠 내줘요? 4일 내줘요. 내가 읽을 거야. 지금 넉 달째인데 한 번도 안 나갔다고 거기를? 아, 그랬어요? 내가 물어볼 거야, 내가 전화해서 이따가. 네? 내가 수업 끝나고 점심 먹고 전화해 볼 거야, 내가. 강의했나 안 했나?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저보다 후배, 내 후배예요. 응? 내 후배인데 내가 물어볼 거야, 분명히. 강의했어 안 했어? 물어볼 거야, 내가. 자, 돌아와서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내가. 강의했나 안 했나? 자, 보세요.
어떤 이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이거? 자, 어떤 뜻이에요? 내가 사놓고 내가 등기를 안 한다. 명의 빌려온다. 자, 일단 그럼 이거 금지에 돼 있죠? 이거는 안 돼요. 금지했어, 금지. 자, 왜 그럼 왜 금지를 왜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할까? 이유가 크게 두 가지겠죠, 그죠? 자, 탈세가 목적이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가려고 막 부도 나기 직전인 거예요. 압류가 들어올 게죠, 이렇게 그걸 피하려야겠지. 그러니까 이제 강제 집행을 면탈한다 그래요. 면탈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안 된다, 금지해놨어 이렇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 명의 신탁이 되려면 몇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두 사람, 두 사람. 어떻게 명의를 빌려 오는 자가 있어야 되겠고 빌려 주는 자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럼 이제 빌려 오는 사람이 실권리자예요. 그 자가 신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신탁자가 누구라고? 실권리자가 되는 거고 수탁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명의를 빌려 주는 자가 수탁자죠, 그죠? 아시죠, 그는? 자, 그럼 얘들끼리 먼저 뭐 했을까요? 명의 빌려 주기로 뭐 했어요? 신탁 약정을 했겠죠. 근데 이건 법에서 금지한 거 얘네들이 알죠 지금? 금지한지 알면서 사전에 정을 통한 거 아니야? 금지한지 알면서 서로 정을 통했다고. 자, 일명 통정 허위 표시야 이게. 예? 자,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니까 그 약속 자체는 이렇게 하나의 계약이죠. 이 계약이 그냥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무효 무효인데 어떤 무효? 이건 절대적 무효야. 예?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다. 자,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당사자 사이에서. 예? 절대적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절대 무효니까 자, 통정 허위 표시 기억하시면 되겠네. 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면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가 되는 거예요. 어?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 거 내놔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절대 무효니까 그게. 자, 그렇다고 보시면 이제 약정 자체가 무효죠, 이제? 약정이 무효야. 그럼 무효로 인해서 자, 수탁자 앞으로 등기가 되었겠죠. 자, 이 등기 능력은 그럼 유효 무효? 응? 이 등기 능력은 유효? 등기 능력은 원칙적 무효라고 해야 돼요. 원칙적인 무효라고 해야 되겠다. 그럼 원칙 무효니까 뭐가 있겠다? 예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무효로 봐야 된다 이거는? 상대적인 무효로 봐야겠다 이렇게. 자, 때에 따라서 뭐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유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부동산 물건 변동은 뭘 한다고 그래요? 등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등기 했죠 지금? 그럼 그 무효인 등기로 인해서 일어난 그 부동산의 물건 변동이겠죠? 자, 이 물건 변동도 유효 무효. 응?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칙적인 무효라고 해야겠지 이렇게. 역시 어떤 무효다? 상대적 무효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그럼 무효의 개수 몇 개 보입니까 지금? 세 개 보였죠, 그죠? 세 개. 자, 일단 그럼 흐름자. 흐름은 어떤 흐름이에요? 무효의 흐름이지. 무효 흐름. 그러나 자, 약정 무효는 어떤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러나 자, 이 등기 무효와 이 물건 변동의 무효는 어떤 무효? 상대성을 띠는 무효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어쨌든 무효의 흐름인 것이고 무효가 몇 개 있고 지금? 세 개 있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가지의 무효는 절대로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보자고요 지금. 용어의 의미가 자, 세 가지 무효죠 이게? 어떤 무효? 약정 무효, 등기 무효, 물건 변동의 무효. 이 무효는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 일어났으니까 결론적으로 제3자한테는 반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일 때 제3자한테는 뭐가 되는 거다? 유효가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대항할 수 없는 거니까. 유효가 된다는 말이 의미가 될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민법 배우실 때 배울 때 뭐 103조 100조 쭉 나갈 거예요. 사기, 강박, 차고, 통정의 표시 등등등등. 그건 다 무효잖아. 무효인데 그거는 상대성을 띠는 무효라고 다. 왜? 근데 상대적인 당사자끼리는 뭐가 되는 거고? 무효가 되는데 제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유효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선이란 말 여기 있어 없어 앞에? 없죠. 그냥 뭐라도 있어?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그럼 먼저 이때 제3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구? 누굴 말한다? 당사자 이외자인데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자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누구와 이해관계 맺은 자? 여기서는 얘가? 수탁자하고, 어? 자, 수탁자하고 이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란 소리예요. 이 자가. 그러면 이자한테 무조건 유효,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뭐가 되는 거다? 그러면 유효가 되는 거다. 이때 유효는 어떤 유효다? 이때 유효는 절대적 유효가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제3자의 뭘 불문한다? 선악을 안 따진다. 이 말이 이렇게. 응? 이렇게 되는 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지금. 책을 볼게요.
자, 이제 444페이지에서 1번 보시죠. 신탁약정의 효력 1번 동그라미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신탁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 안 된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물권을 타인 앞으로 등기할 수는 없어요. 모든 물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금지한 것은 부동산 소유권만 말하느냐?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모든 부동산 물권을 타인 앞으로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등기하는 걸 금지한다. 모든 물권 금지한다. 자, 그렇게 놓고 자, 2번 동그라미. 자, 보세요.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그렇죠? 그 뒤에 다만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잖아, 지금. 그냥 무효로 한다 끝났잖아요. 자, 무효로 한다. 단서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무효다 이거? 절대적 무효다. 3번 동그라미. 신탁 약정에 따라서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그런데 뒤에 다만 붙어 있잖아, 지금. 단서 붙었죠? 그러니까 어떤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소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되고 타방 당사자는 신탁정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뜻이 뭔 뜻이에요? 즉 매도인이 어떤 경우에? 선인 경우에 신탁약정이야 무효지만 물건 변동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신탁약정과 물건 변동의 무효는 뭐라고 돼 있어요?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제3자란 건 누구와 맺은 자다? 수탁자와 이해관계를 맺은 자다. 뭘 불문한다? 선악을 불문한다. 되셨죠? 그 다음 오른쪽에서 이제 2번 보실게요. 2번 신탁 유형이 나오네요. 그죠? 자, 어떤 뜻이냐면 이제부터는 영어 신탁의 유형을 보는 건데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이자간 그래요. 이장, 거기선 지금 뭐, 이장이고, 이장이라는 이야기는 가장 매매다 또는 가장 증여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 거라고, 이렇게. 자, 그림으로 그릴게요. 갑, 을, 병 세 사람이 있는데, 갑이 누구냐? 자, 부동산의 소유자. 그자가 매도인이에요. 신탁자이기도 하고, 을은 매수인이고,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정이 제3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둘은 친한 친구 사이에요, 지금. 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사정이 생겼다. 너한테 내가 내 땅을 가짜로 팔 테니까, 네 앞으로 등기를 좀 해놓자. 우리 그러라. 했어. 자,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갑과 을 사이에서 이름 빌려주기로 약속했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둘이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이게 가짜 계약이야. 가장, 거짓 가짜. 즉, 이것도 통정 허위표시란 말이야, 지금.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한다?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그 다음 둘이 다시 또 매매 계약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등기를 넘겨준단 말이죠. 그럼 이제 행위가 몇 개 나왔어요?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다섯 개 행위가 보이죠? 그렇죠? 이럴 때 행위마다 효과를 다 따지는 거예요. 유효냐 무효냐 다 전부 다. 다 따지려 볼 때 자, 신탁약정이냐 앞에 써놨다시피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그 다음에 이 계약 자체가 통정 허위피시 아니에요. 당연히 무슨 무효예요 그럼? 절대적 무효가 되겠지. 자, 그러니까 등기 역시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겠죠. 자, 여기서 갑과 을 사이에 이 세 개의 행위는 몽땅 절대성을 띠는 무효가 되는 거라고. 예?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 현재 누가 앞에 등기 돼 있어요, 지금? 을로 돼 있죠. 그럼 자, 잘 보셔야겠어요. 등기 무효죠. 물권 변동도 무효지요. 그럼 소유권은 갑한테 있던 거지.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안 넘어왔어. 그냥 갑한테 있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럼 이제부터 대항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가. 자, 대항한다고 말을 할 때는 이 대항이란 말을 쓸 때는 누가 누구에게, 예? 누가 주체, 누구에게 객체, 대상, 상대. 그럼 대항상 대항의 주체 누가 될까? 그건 신탁자가 대항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객체라는 뜻은 누구한테 할 수 있냐 얘기했지. 자, 객체는 두 사람 누가 있을까? 수탁자나 제3자일 텐데, 예? 어떤 경우가 되었든 제3자한테는 절대로 대항할 수 없어요. 어? 절대 대항이 안 돼. 어떤 경우도 불가능해. 제3자한테는 대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다 말이야, 이렇게. 그럼 누구한테 할 수 있을까? 수탁자한테는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자고요. 이 상태에서 지금 소유권이 넘어온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신탁자가 을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자, 등기 무효죠. 물권 변동도 무효잖아요. 소유권 갑한테 있죠, 지금. 그럼 결론이 볼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찾아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서 얘한테 자, 등기를 말소하라고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청구의 실익이 있죠, 이거. 실제 이익이란 소리야. 실익이 있다. 그럼 이제 말소 했겠죠,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진정 명의자가 누구냐? 갑이라고. 이게 어떤 청구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이 소리야. 말소 시키겠죠? 그럼 명의가 회복되겠네? 등기는 돌아온다 이거야, 갑한테. 그럼 대항 된다 안 된다? 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런데 하나 조심할 것, 조심할 게 뭐냐? 자, 이 상태에서 갑이라는 신탁자가 나한테 소유권을 도로 돌려달라고 소유권 이전 청구에 실익은 있다 없다. 응? 이거 많이 조심해야 돼요.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권 나한테 넘겨달라고 이전 청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왜 소유권 자체가 넘어온 적이 없는데 뭘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나왔다 할 때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에 실익이 있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소유권이 지한테 있잖아 지금. 그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 등기만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그럼 대항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래. 그런데 얘가 이걸 되팔았잖아요 지금. 그럼 원래 지 거 아닌 걸 판 거 아니에요. 그럼 남의 거 팔아먹었잖아. 그럼 나쁜 놈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횡령죄로 벌을 받아야지. 남의 거니까. 어? 벌을 줘요. 벌을 주는데 자 을하고 병 사이에서 계약했고 등기 넘겨줬죠. 얘가 제3자 아니야 지금. 제3자니까 여기 보시라고. 저 꼭대기. 그 세 가지 무효는 제3자한테 절대로 대항할 수가 없다는 얘기니까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갑은 병 상대에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 에?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누구의 선악? 병의 병의. 여기 이자가 아니에요. 그림 먼저 이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책을 보고. 자 이제 오른쪽에 이자관이 있습니다. 1번 동그라미 보세요. 신탁자가 자기 명의로 돼 있는 부동산을 신탁약증에 의해서 수탁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 그거죠. 뜻 이해해 주면 무슨 소리인지? 원래 주인 누구란 소리였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원래가? 신탁자가 주인이었어요. 약정에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수탁자한테 등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2번 동그라미 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뭐? 모두 무효.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신탁자한테 있으며 수탁자 명의는 뭐가 된다? 말소되어야 한다. 3번 동그라미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다음 4번 내려오신 일단 그 다음 이제 5번 보세요.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했다면 신탁자에 대해서 뭐라고요? 횡령죄가 성립한다. 자 그런데 3번을 다시 올라가 보니까 뭐라고 써놨죠?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써있죠? 그런데 봐요. 그러나 제3자가 수탁자 처분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민법 103조 위반으로 봐서 무효가 된다. 반사회적 행위란 뜻이죠, 그거? 그럼 이거는 극히 예외란 소리예요. 이때 이제, 자, 지금 유효가 될 것이고 제3자한테는 어떤 유효다, 이게? 절대적 유효라고 했잖아, 이렇게. 이건 왜 이런 말을 쓰느냐? 선악 불문이니까 그러는 거야. 에? 선악 불문이니까 절대라고 한다고. 근데 예외가 있다는 소리예요. 어떤 얘기냐면요. 얘가 말해요. 조건, 요건이 두 가지가 딱 합치가 돼야 되거든. 먼저 알아야 돼요. 뭐를요? 신탁 약정 사실을 알고 있고 얘가 지금 팔아먹잖아요. 이게 배임 행위야. 배임 행위. 그거 자꾸 요구를 해야 돼. 나한테 팔으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가? 계속 요구한다 뜻이던 그걸 뭐라고 그런다? 일명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을 써 이렇게. 이게 충족이 되겠죠. 그때 예외로 이게 무효가 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상대적 유효라고 알면 안 돼요. 이해했으면 무슨 소리인가? 이건 예외일 뿐이고 절대적 유효라고 해야 되는 건 왜? 선악을 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예외가 아니고.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대적 유효다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라고. 자, 이자간이고 그다음 넘어가시면 이제 다음 페이지. 이제 다음 페이지 2번 보니까 중간 생략형 써 있죠? 중간 생략형이라고 써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는 삼자간이라고 그래요. 이걸 조금 다른 표현을 썼을 때 중간 생략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이렇게.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 정이 있어요. 자, 을이 신탁자가 되는 거고 이제 그자가 매수인이에요. 자, 그자가 이제 실제 권리자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다음 병이 누구냐? 이제 이자가 수탁자가 되는 거고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동산 소유자 매도인. 그다음 이제 정이라는 사람이 제3자. 을이 이제 신탁자에 따랐잖아요. 순서는 을, 병 사이에서 첫 번째 명의 빌려주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되팔아서 다시 이제 수탁자 정 사이에서 계약되고 또 등기를 넘겨주고 이 모습이에요. 이렇게 세 사람 사이라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하나씩 또 역시 신탁약정이야 물어보나 마나 절대적 무효. 그렇죠?
그럼 지금 자 신탁자가 매수인이죠, 이 사람이. 그가 직접 매도인과 매매계약했죠, 이렇게. 그리고 계약주인은 뭐? 이자가 실제의 매수인이면서 그자가 실권리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럼 요 매도인과 맺었다. 매매계약주인은 뭐? 응? 요 계약은 뭐? 유효. 자, 그렇다면 등기가 원래 갑거리 계약했으니까 을로 등기가 돼야겠죠? 근데 을로 왔어, 지금? 병으로 왔지? 그러니까 매도인이 관권일 텐데 이때 매도인은 애시당초부터 지금 이 을과 병 사이에서 신탁한 약정한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응? 알고 있다. 모를 수 있다, 없다? 모를 수는 없다. 왜 모를까? 아, 왜 모를 수 없을까? 몰랐다면 등기가 을로 가야지. 일로 올 리가 없지. 이해갔어요? 여기는 매도인의 선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매도인이 여기 뭐밖에 없다? 막의밖에 없다, 이거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등기가 뭐가 된다, 이게? 무효라, 이 말이에요, 무효. 요게.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겠죠. 이 상태에서 과연 신탁자가 대항이 될까를 따지는 거예요, 이제.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거꾸로 가볼게, 한번. 등기가 무효죠? 그 물건 변동도 무효죠? 소유권 넘어온 적 있어, 없어? 없어. 소유권 지금 어디 있어, 그러면? 갑한테 있죠? 근데 둘 사이 계약이 유효죠? 그럼 넘겨줘야지. 그럼 대항 돼, 안 돼? 되잖아. 예? 다시 해볼까? 등기 무효죠? 물건 변동 무효잖아요? 소유권 넘어온 적 없죠? 지금도 갑한테 있죠? 근데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유효잖아요? 그럼 넘겨줘야 되잖아. 거꾸로 간다는 뭐 얘기예요? 자,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에 실익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자 그럼 소유권 돌려 넘겨줘야겠죠, 이렇게? 넘겨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 등기는 지한테 없어, 지금. 누구한테가 있어? 여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돌려줘야 할까? 어떻게?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예상대에서 뭘 구하고 등기 말소를 구해서 명의를 회복시킨 다음에 돌려주면 돼. 이렇게. 근데 이게 금방 될까요? 하세월일까? 저게 한 세월이지, 그지? 만약에 이때 말이에요. 나 얘기했겠지,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했겠죠? 그때 애가 초등학생이었거든? 진짜 등기 돌아왔잖아요. 그때 걔가 이제 손잡아. 아들 초등학생 때 얘기했거든? 근데 돌아왔어, 진짜로. 근데 얘가 할아버지 돼 있더라니까? 이해갔어요? 무슨 소린가? 자,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우리가 보통 뭐 급할 때 무슨 줄 탄다고 그러지? 그게 누가 타? 갑이요? 을이요? 을이 타거든. 응? 을이 탈 거 아니야? 지금 바짝바짝 탈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많이 급할 거 아니, 그죠? 그럼 어떻게 자고? 그럼 자,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다이렉트로 얘한테 내 거 내놔! 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이렇게. 직접 안 되지, 이게? 자, 그럼 여기서 을이 뭐처럼 보입니까, 지금? 채권자. 응? 갑이 뭐처럼 보이나? 채무자죠. 그럼 이제 채권자가 보세요. 을이 갑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한다고. 그럼 대신해서, 그죠? 그럼 말소했겠죠? 그것도 명의가 회복되겠네? 회복되니까 얼로 돌아가, 명의가? 갑한테 가겠지, 이렇게? 일로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자고지간자, 매도인이 찾아주건, 아니면 대위에든 간, 어쨌든 신탁자가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응? 있다고. 왜? 매도인이 악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그럼 자, 이것도 팔았다고 쳐봐야겠지, 또? 여기서 아까 지금 얘가 무효인 걸 팔면 무슨 죄예요? 횡령죄 아니에요. 무효인 거 팔아먹었지? 이때 얘가 횡령죄가 되는가가 또 문제가 되겠네? 그죠? 되는 건데 이게 횡령죄가 2016년도 5월 19일자부로 그 전까지는 횡령죄였었어. 그러나 이날자 이후로 횡령죄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다시 나왔어요. 이게 지금 횡령죄가 아니에요. 신판례야. 날짜는 뭐 중요한 게 아닌데 얼마 안 됐죠, 보니까 얼마 안 됐죠? 한 2년밖에 안 되잖아, 지금. 이때 판례가 다시 나온 바람에 횡령죄가 지금 아니에요. 응? 안 마른다고? 자, 어쨌든 팔아 먹었다고 쳐요. 그럼 이 뒤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이제. 얘가 제 3자이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되겠어요, 그냥. 이거죠. 그러니까 대항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응? 그러니까 함부로 명의 빌려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얘가 팔아버리잖아. 그럼 뭘 찾아와.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여기 3자가 아니고. 책을 볼까, 이제? 그럼 이제 1번 동원해 볼게요. 자, 중간 생략 점유 신탁은 뭐냐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뭐라고 미리 약정한 대로 수탁자한테 이전 등기를 하는 건데 매도인한테 뭐 됩니까? 부탁해서 누구한테 수탁자한테 등기하는 거죠. 그럼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뭐 미리 약정한 대로 부탁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럼 이리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이. 그죠? 뭐 짜고 친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럼 2번 동그라미 명의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 이전 등기는 모두 무효다.
뭐와 뭐는요? 신탁 약정과 등기가. 따라서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으며 소탁자 명의는 뭐가 되어야 한다?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때 매도인과 신탁자 간의 매매 계약은 뭐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게 3번이 돼야죠. 번호가. 그죠? 2번이 중복됐잖아요. 지금. 그 번호가 동그란 번호가. 그 3번도 고쳐야지 그거를. 그러니까 자, 매도인은 수탁자 명의에 뭘 구할 수 있어요?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또 신탁자는 누굴 대신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이죠. 3번. 아, 그 4번이겠지 이제.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뭐라고 되어있죠? 또 선하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한다. 그다음 이제 5번이죠. 그게 그러면 5번일 텐데 그게 이제 횡령죄가 아니다라는 판례예요. 그 판례가. 그 판례가 밑에 있죠. 이제 박스에. 그게 이제 횡령죄 안 된다는 판례거든요. 날짜 볼까요? 2016년도 5월 19일자 써놨죠. 바로 전압 재판결인데, 자, 거기서부터 이 밑에서 올라가시면 두 번째 줄로 올라가시면 돼요. 밑에서 위로. 그 판례 안에서. 자, 위에 보지 마시고 그냥. 자, 그 보니까 가운데 쯤 보니까 병원의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신탁자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최근 판례.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최근 판례잖아. 최근 거. 그건 잘 나온다 이거야. 시험에서는. 최신 판례니까 그게. 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계약형이라고 써놨어요. 계약형은 또 뭘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봐서 계약형 명호 신탁이라는 건데 여기 갑이 있고 을, 병, 정이 있어요. 자,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봐야 돼요. 자, 얘가 또 이제 신탁자예요. 내가 이제 수탁자고 제3자. 자, 매도인. 순서는, 자, 을, 병 사이에서 똑같아요. 신탁, 약정. 그리고 얘가 돈을 준다고,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지원해줘요. 돈을 주니까 얘가 그 돈을 받아왔겠지? 그래서 이제 얘가 그 돈을 가져가서 갑하고 병 사이에서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고, 이렇게 등기를 넘겨줘요. 또 되팔거든? 자, 그리고 역시 또 등기를 넘겨주게 되고, 다섯 개임이 나오죠, 이렇게. 자, 다시. 이건 뭐 물어보나 많아. 보여. 그런데, 자, 일단, 여기는 얘네 둘이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얼굴도 몰라. 전화도 해본 적이 없어. 전혀 모르는 사이예요. 그러면, 여기는 신탁자가 계약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여기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지금 보자고요. 매도인이 볼 때, 얘가 지가 와서 지 이름으로 계약했잖아, 지금. 지가 돈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매수인이 얘인지 모르지요. 얘인지 알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최초 을병 사이에서 신탁 약정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뭐다 여기는? 선의가 온다 이 말 이렇게. 그러면 자, 선의기 때문에 계약이 뭐 된다? 유효. 등기도 뭐? 유효. 절대 유효. 어? 유효한 취득. 얘가 소유자의 실제 소유자. 실질 소유자라니까.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여긴 뒤에 뭐 얘기할 게 없네. 그죠? 그냥 다 무조건 뭐 유효. 그러니까 대항할 수 없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보자 말이야. 대항이 될까 안 될까? 네, 얘가 첫 번째. 자, 매도인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말도 안 되는 거 그거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병한테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없지. 왜 없어요? 아, 이게 유효라니까. 이게 소유권 취득했다니까. 얘는 지금 이게 유효란 유효. 유효. 그럼 물건 변동도 뭐요? 유효라니까. 얘가 정상적인 소유자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갑병 상대에서 나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이전 청구의 실익이 있어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런데 지금 돈은 지 돈이야 그거? 아니야. 지 돈 아니잖아 그거. 그러니까 이 돈이잖아 이거. 이 돈 이름 뭐요? 부당이득금. 이게 그 부당이득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라고. 그러면 권리는 지 거지만 돈은 토해내라 이 말이에요. 응? 돈은 토해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을이 뭘 청구할 수 있다? 바로 부당 이득금에 대한 반환 청구는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게 되는 거지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는데 얘네 둘을 비교한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유효가 되는지 이 무효가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자 무효일까 유효가 되는가 키는 누가 좀 주고 있지? 매도인이 주고 있어. 매도인이. 예? 자 매도인이
알고 있다면 무효, 임으로 대항할 수 있고. 응? 근데, 자, 매도인이 선이 모르면 유효에서 대항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자, 추탁자 명의가 중요한 거잖아, 이게 지금. 근데 무효, 유효죠, 이렇게? 근데 무효가 될지, 유효가 될지, 키를 누가 주고 있다고? 매도인들이. 그럼 여기서는 지금 선의가 없는 경우니까, 아이밖에 없을 테니까 무효잖아요. 그럼 대항할 수 있고, 응? 대항할 수 있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을. 여기는 지금 선이잖아요, 그죠? 유효지요. 그럼 어떤 경우 대항할 수가 없어. 지금 잘 보니까 이 계약에서는 누구한테건 대항이 안 돼. 누구한테건 대항할 수가 없는 거라고. 왜? 선이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해 갔죠? 단 뭐만 내겠다? 돈만 돈으로 찾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요 얘기 되는 거라고요. 여기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제3자한테는 절대로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약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다시 돌아오게 되면 3번 계약형 명의신탁이 나왔어요. 1번 동그라미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뭐냐? 신탁자가 수탁자한테 신탁 약정을 하고 매수 자금을 지급해서 수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하는 걸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매도인이 뭐라고요? 선인 경우에 신탁 약정이 여전히 무효지만 물건 변동은 유효가 된다. 그래서 자, 수탁자나 매도뿐 아니라 신탁자에서도 어떻게 한다?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 올라가 보시면요. 3번 보자고요.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수탁자가 소유권자이기 때문에 선악 불변하고 당연히 승계 취득하게 된다. 그것까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야 되는데 그건 다음 순환한테 할게요. 너무 어려우면 머리 아파지니까. 지금 다 끝난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있다고요. 어려운 단계가. 그건 뒤에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일단 뜻이 대충 이해하셨죠 이제? 자 그 넘겨보세요. 이제 448 큰 3번 적용 제외와 종종 배우자 특례 나오죠. 적용 제외란 말은 뭘까? 처음부터 명호신탁이 아니라 괜찮아 해도 돼 소리예요. 해도 된다 괜찮다. 자, 1번 볼까요, 한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물건을 이전 받거나 끊으시면, 그 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양도 담보. 뒤 가등기 하는 경우라는 걸 줄이면, 가등기 담보. 더 줄이면, 양담, 가담, 그래요. 양담, 가담. 그러면, 양도 담보는 지금 뭐, 어떤 거 했나요? 이전 등기했죠? 담보가 등기, 가등기했죠, 이거? 근데 두 개다가 실제로 부동산을 사고 팔아서 하는 등기예요? 아니지 돈 빌려온 것 뿐이잖아 지금. 근데 지금 타인 앞으로 등기했잖아요. 그럼 마치 5천 원 보여? 자 명을 타쳐 보이긴 하는데 취지가 틀려 취지가. 이건 지금 탈세니까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거. 그죠? 근데 지금 이 등기 목적이 탈세예요 이게? 아니요 뭐요?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라고. 그건 해줘야지 당연히. 그건 인정한다 이거니까. 인정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2번 동그라미 있죠? 이제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이 공유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공유 등기한다. 서로 공유 등기한다. 그 다음 3번 신탁 재산 등기는 뭐냐면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내가 고한데 300억짜리 상가가 한 채 있다. 근데 이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내가 해외 갔다 와야 되니까. 맡긴다 그랬죠, 이거? 누구한테? 신탁업자한테? 그때 등기 넘겨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고 판 게 아니잖아. 근데 등기 넘어가죠? 이것도 괜찮게 된다, 이것도. 취지가 다르니까. 그 뜻이에요. 그 다음 이제 큰 양거로 이번에 보니까 종중과 배우자의 특례 나오죠? 그거는 뭐냐면 특례란 말은 뭐예요, 그러면? 명호 신탁이 맞는데 특별히 예외로 봐줄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틀린 말이 적용 제외라는 건 아예 명호 신탁이 아니고 처음부터 특례란 거는 맞는데 특별히 예외로 너만 봐줄게. 자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 특례 그래가지고 종중의 특례가 있고 그다음 배우자일 때 특례가 있죠. 뭐 종교 단체 있고 그러네요. 자 이해만 하세요. 그냥 바로 두 가지만 이제 가령 이게 이제 선산 이씨 가문의 종산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종산 선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그죠? 그럼 자 이 씨니까 이건 종중이니까 소유 형태가 뭐예요? 이 산을 소유 형태가 이 종산의 선산 소유 형태가 뭐냐고 공유지 공유 중 뭐예요? 공유 중에서 총유야 총유 우리가 보통 공유 이렇게 말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일반 공유 그 다음에 합유 총유 응? 총유일 때 그 종중이니까 총유잖아 지금 자 그럼 총유로 돼 있었겠죠 이렇게 총유면 지분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총유물을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는 있어. 전원 동의일 다 해야겠지. 사원 총회의 의결 따르거나. 자, 그럼 이제 이거 갖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종손이라고 이해하시면 종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이 종중 땅을? 할 수 있다. 그게 특례예요. 응? 된다. 된다, 이 말이지. 한다. 등기할 수 있다. 돼요, 이게.
근데 이게 얼마짜리 였을까요? 한 200억 정도의 땅 같이 나가던 거거든요. 등기했죠. 이렇게 되니까. 자, 근데 내가 팔아먹었네 얘한테. 그래서 매매계약 했겠고 등기를 넘겨주었죠. 그리고 얘 어디 갔을까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로 간다고. 그런 데로 갔을까?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이 안 돼 있어. 거기는 못 데려와. 가면 콩고 이런 데로 가면 못 데려와요 걔를. 어? 못 데려온다고. 자, 일단 갓 찍을로 200억 튕겨들고 갔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잘 보면, 자, 얘가 뭐가 되네. 종중이 뭐죠? 이제 신탁자겠지. 얘가 수탁자겠지.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뭐가 된다? 제3자니까 유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200억 들고 튀었죠 지금. 그럼 나도 25년에서 우리 산 돌려줘. 돌려줄 필요 있어? 안 돌려줘.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집안에 땅 있으면 내놓으라고 그래요. 등기해요. 일단 자기 앞으로는 저. 응? 종종 땅 있으면 등기 받아가지고 일단 시세가 알아봐. 그리고 팔아놓고 어디로 튀어? 카자흐스탄 이런 데로 튀어. 응? 응? 저 콩고 이런 데로 튀어. 아니면 몽골 뭐 이런 데로 튀어. 그러면 못 잡아. 네. 그럼 돼요 이제. 여러분 잘 알아봐야 뭐 주변이 넘나 혹시 이런 거. 잘 알아보시고. 자, 이제 배우자. 남편은 배우자가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 그럼 이 뜻이에요. 남편 소유 부동산을 부인 앞으로 등기해도 된다 이거야. 아, 단 탈세가 아닐 때 그렇지. 그럼 이때는 중요한 게 말이에요. 부인한테 등기할 수 있죠? 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부인이 종류가 또 있는데? 부인 종류가? 있어. 부인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나 돼, 세 가지가. 부인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어요? 먼저 혼인신고하고 사는 부인이 있어. 법률혼 배우자가 있어. 근데 민법은 한 사람 또 있다니까요. 6개월 정도 같이 살았어요. 그럼 배우자 인정해줘요. 뭐라고 그래요? 사실혼 배우자. 혼인이라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민법 103조에 반하는 행위가 또 하나 있어. 첩계야. 이거 시험 단골이에요. 첩계약 하면서 뭐 아파트 주고 뭐 이런 거 있죠 왜? 네? 주고 뭐 유효냐 무효냐 그런 거 있잖아 그거? 그거 시험에 단골에 매달 나오는 거야 시험에서 그거? 자, 보지. 근데 어떤 배우자, 이때 배우자 어떤 배우자일까요? 그죠?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그죠? 이건 밥 103조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겠네, 이렇게? 그럼 아니, 둘 다 포함될 걸까? 아니, 하나밖에 안 될까? 하나만, 누구만? 법률원 배우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팔려란 말이에요. 이때, 이게 바로 특례.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특례까지 보셨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벌칙만 보면 끝나겠네요, 벌칙. 자, 보세요. 신탁자가 얼마랍니까? 신탁자, 5번 벌칙에서. 어마어마하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라니까. 여기서 누구, 여기선 지금? 여기서 이제, 을, 네? 양쪽 다 을이야, 을. 신탁자.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이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이 누구냐? 명의 빌려 온 사람의 벌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자, 3년 이하 징역도 있죠? 자, 1억 이하 벌금인데, 이건 누굽니까?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거든요. 자, 수탁자였죠. 자, 그런데 방금 저 2교시 수업할 때 아까 제가 이 사람 또 있었어. 아까 잠깐 우리 거민제도 배울 때 있었죠. 그래서 요거 이 벌칙 몇 사람 받았어요? 그거 한 시간도 안 지났어. 아직 그거 얘기한 지 한 시간도 안 지났어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수업 들을 때 한쪽 귀를 막아요. 뭐 안 나가게. 한쪽으로 듣고 한쪽은 막아. 그 안 나갈 거냐 그러면 그게 양쪽 다 열리니까 이렇게 나갔잖아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나간다고. 그렇지. 그게 안 나잖아 방금. 그게 탈세 목적에 미등기 전매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등기 신청할 때 허위로 기재한 자 그거잖아요. 같이 이걸 기억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이도 있었죠? 있었어요 그죠? 좀 아까 1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누군데 얘가? 그렇죠. 부동산을 모하면서 전매하면서 모아난 거 범인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죠. 이렇게 세 가지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야지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지금 벌칙 3개 나왔죠? 이거 별표 곱하기 100이야.
은정 씨, 이거 잊으면 우리 인연 끊어. 요거 잊어먹으면, 잊어먹으면 나랑 인연을 끊자고. 응? 어, 요 까먹으면 인연 끊는 거예요, 우리. 배신도 그런 배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까먹으면. 응? 아주 철저한 배신 때리는 거예요, 까먹으면 이거.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예요. 자, 그럼 넘겨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주택임대차, 이제 그쪽 주의법 나오죠? 450페이지, 450페이지 주택임대차 보호법부터 다음 주. 자, 하기로 하고 문제를 좀 몇 개 보며오자고요, 오늘. 자, 문제는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55페이지 보세요. 55쪽. 55쪽에서 문제 번호 132번 보자고요. 자, 이게 지난주 했던 건데 거래 신고 문제 하나 풀어보고요. 자, 여기서 보니 132번 문제에서요. 거래 신고에서 정정 신청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게 뭐냐 그러네요. 정정 신청 사항이 아닌 거. 자, 1번 토지 1번에 거래 지분 비율. 건축물의 종류 3번 소재지와 지번과 토지 종류. 이 기억 납니까 이거? 기억이 그죠? 가물가물. 뭐 1년 전에 한 것이라서 이게 뭐 사실 1년 전에 배운 거라면 이게 뭐 그죠? 다음 순환 때 여쭤봤을 때 또 모르면 인연 끊어요 우리. 네? 다음에 또 모르면 인연 끊자고 또 물어봤을 때 모르면. 자, 기본서 334페이지 기본서 334. 자, 334 가시면 4번 나오지요. 그 정정 신청 있죠? 박스 있죠? 자, 찾아보세요, 이제부터. 바로바로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한번. 자, 보기 속이 아닌 게 하나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 아니, 하나, 하나. 토지 종류. 그죠? 그쵸? 토지 종류. 토지 종류가 그 법우 책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답이에요. 자, 근데 종류가 있긴 있어. 그렇지. 건축물의 종류지. 토지가 아니라. 그런데 토지가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재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빠져나간 거예요, 그게. 원래 아예 없던 게 아니고. 있던 거였거든. 이따가 개정되면서 빠져나갔으니까 혹시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개정 정권이니까 그죠?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종류는 토지는 아니에요. 자, 그래야 그게 답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오늘 배우신 걸 좀 해야 되니까 다른 건 다음에 풀기로 하고 어디 가시느냐면 자, 60페이지 가셔서 142번, 142번 문제번호 142 오늘 한 겁니다 이거. 자, 부특법상에서 거민 대상 되는 게 모두 몇 개냐 이랬어요. 자, 거민 대상 되는 게 몇 개인가? 자, 기억부터 해서 비율까지 있죠? 자, 찾아보세요. 몇 개 있나? 1분 안 걸리겠죠, 이거? 이거 문제 푸는데. 자,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미음, 비읍에서 거민 신청해야 하는 거가 몇 개였을까? 자, 일단 몇 개? 정답 3개. 3개. 그럼 그 안에서 뭐. 디귿, 미음, 비읍. 그 안에 것도 맞았어요? 그래 맞는 거예요. 답은 3개 맞는데 안에 게 틀리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예? 네? 뭔 말인지 알죠? 안팎이 다 맞아야 맞는 거라고. 개수는 맞췄는데 안에 게 틀렸어. 그럼 틀린 그 문제라는 거는. 자, 그럼 이제 기억과 니은은 아니죠? 왜 아니에요? 왜? 먼저 해 뭔가 했잖아 지금 벌써. 하니까 안 하니까 다 의제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왜 아니에요? 그렇지, 일방이 지자체니까 안 하지. 이게 세 개니까 그래서 이제 디귿과 미음과 비읍이고 오른쪽 오시면은 자 145, 145 거민계약제도에서 가장 옳은 거래요. 옳은 거. 저 옳은 거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옳은 걸 묻고 있으니까 2번, 이제 1번 보세요. 두 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 한 개 시군구를 관할하고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거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자, 이게 두 군데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한 군데만 가서 해야 됩니까? 아니죠. 둘 다 갈 수도 있죠. 한 군데 갈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한 군데 가서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리겠지.
오히려 할 수 있다. 그럼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요. 자, 검인기관이 어디였어요, 아까? 시군구청장이 었겠죠. 그런데 자, 시장 등이 읍면동장한테 위임하고자 할 때 등기소장한테 승인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냥 통보하면 돼. 승인이 아니라. 통보하면 되는 거니까 승인할 필요 없어요. 그것도 옳은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에요. 뭐 필요한 겁니까? 계약서의 원본과 판결실 정본과 4번 2부. 그러면 이제 4번 보세요. 신청받은 시군구청장에서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 후 교부한대요. 맞아요? 아니지. 아까 뭐였어요? 형식적 심사한다 그랬지. 형식적. 자, 5번은 토지 건물의 매매 계약과 신탁 해지 약정 공유물의 분할. 자, 가등기 신청할 때 신청 대상에서 나잖아요. 거기서 고르세요, 이제. 신청 대상이 어떤 것든 거예요. 신청해야 되는 경우. 그렇지. 명의 신탁 해지 약정 또. 그렇지. 공유물의 분할 또. 그 두 개뿐이요. 응? 그 두 개뿐이라고. 첫 번째, 매매 계약은 아니죠. 그럼 거래 신고하는 거잖아. 네 번째, 가등기잖아요. 아니잖아, 그러면. 본등기 할 때지. 그럼 거기서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고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골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146번. 그 밑에 거. 자, 그럼 명의 신탁 문제입니다, 이제. 자, 이제 바르지 못한, 틀린 거 묻는 거잖아요. 1번. 자, 누구든지 부동산 물건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해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맞죠? 자, 신탁자 A가 봐요. 신탁자 A가 수탁자 B 명의로 가장 매매해서 등기 이전한 경우에 등기는 무효가 되고 소유권은 A한테 귀속된다. 이게 뭐야? 이자간이지 이게. 네? 이자간. 넘어가서 자, 3번 이 법은 등기 명의 신탁이나 계약 명의 신탁 경우에도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맞고 4번 매도인 봐요. 매도인 A가 신탁자 B와 수탁자 C 사이에서 신탁정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네? 알고 신탁자 B와 매매 계약했고 수탁자한테 이전 등기됐다고 하자. 그럼 이게 잘 보시면 지금 매도인과 신탁자가 계약했죠. 그럼 뭐 형태가 뭐야 그럼 이거? 삼자간이에요. 이거 삼자 이거라고 이거. 어? 이거니까 봐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수탁자 했을 때 수탁자 등기가 유효라고 했다. 맞아요? 아니잖아. 뭐요? 무효지 무효. 알았으니까. 그래 그게 틀린 정답이에요. 그럼 지금은. 이게 그림을 이해하면 이게 문제 풀리죠. 근데 이게 안 가면 안 풀어지는 거야. 먼저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절대 그림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서는 문장으로 주기 때문에 이거 먼저 이것부터 이해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온다고. 근데 이걸 이해 못 해버리면 문장이 눈에 안 들어오지 이제. 요령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 거기 그 4번 답이었었고 자, 오른쪽 151번 장사법 151번 옳은 걸 물었어요. 자, 1번 개인 묘지 설치한 자 설치한 후 30일 내 신고 맞죠? 그럼 이 답이네 일단 그게. 그럼 남은 다 틀렸다는 얘기인데 자 이번 가정묘지 설치한 자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고한다. 가정묘지가 신고했어요? 아니 뭐야 사전 허가죠. 3번 법인묘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예요? 이상.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설치기간이 15년이에요? 아니 30년이죠. 그 다음 5번이 설치가 끝났죠 이제? 6개월 내 철거합니까? 1년. 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152번, 152. 또 장사법 옳은 거예요. 자, 개인묘지 설치한 자 설치한 후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며 한기와 전체 면적 모두 3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해하니까 초과할 수 없는 거지. 맞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자, 1번 정답. 그럼 2번은요. 가정묘지인데 미리 신고하는 거 아니죠? 뭐라고요? 허가. 그다음에 3번 가족 자연장지야. 자연장지인데 이거 허가예요? 아니지 아까 뭐였어 이거? 사전 신고였지. 사전 신고. 4번은 기간이 30년이죠. 근데 두 번 연장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다음에 이제 자 5번은요 그 토지 소유자 승낙이 없이 묘를 써놨잖아요. 그럼 개장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개장할 때 공고 기간은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상이에요. 3개월 이상.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옳은 정답은 1번만 옳은 정답이 된 것이겠고. 자 그렇게 보기로 하고 자 여기까지. 나머지는 또 다음 주기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 마쳐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뒤에 그 부분들 다음 주에 종강할 거고. 다음 주는 참 3월 1일이에요. 공휴일이죠? 주의 합반이에요. 야간에 수업 없어요. 어? 10시부터 해서 1시까지니까. 다음 주 빠지면 2년 끊어나 하고. 네? 다음 주 중요하니까. 아셨죠? 다음 주 엄청 중요한 거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예, 자,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